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입니다. 장관 오전 답변과 관련해서 다시 좀 짚어보겠습니다. 장기간의 점거 농성에 대해서 사측은 한 달 임금 200만 원 노동자에게 감당 불가능한 470억 원의 손배 소송으로 맞서는 이런 끝없는 노사 갈등을 해결하자고 노란 봉투법을 내놓은 것인데, 노동자를 보호해야 된다는 노동부 장관이 말하기를 불법 행동 안 하면 되는 것 아니냐라는 식의 이 무책임한 답변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장관 아까 오전 질의에서 노란봉투법 입장을 물어봤는데 당연히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으셔야 되는데 불법에 책임 있는 사람은 누구든 벗어날 수 없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누가 불법 행동 보호하자고 했습니까? 예? 참 비정한 노동 장관입니다. 개념도 없고 맥락도 없는 엉뚱한 답변입니다. 얼마 전 상임위에서 노란봉투법 관련해서 장관의 답변과는 딴판으로 오늘 장관 답변 태도도 그렇고 입장도 그렇고 굉장히 강경해졌는데, 이거 뭐 국감 전에 청와대 지침 받고 나온 겁니까? 제 일관된 입장입니다. 예? 일관된 입장입니다. 일관된 입장이 불법 파업, 불법에 책임진 사람 누구나 벗어난다. 그게 대안입니까? 노란봉투법의 대안이? 예? 노란봉투법의 대안이 아니라 모든 조직은, 국가는, 공동체는 불법은 엄정히 다스린다는 것이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노란봉투법에 대한 대안은 뭡니까? 구체 대안은? 그것은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양한 방법이 있다. 경제법적인 관점도 있고 장관의... 다만 중요한 것이 헌법과 네? 기타 법령 다른 기본권과 조화가 돼야 되고 위헌 소지가 없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장관이 어떻게 위헌 소지부터 얘기를 해요. 국회는 적어도 대안으로 예? 사용자 범위 확대하자. 손배 대상 노조로 전환하자. 단일 노조 창구 개선하자. 손배 피해액 제한하자. 이렇게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주무부처인 노동부라 그런다면 구체적인 대안, 더 따뜻한 대안, 이것 고민해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노동부의 입장 아닙니까? 여러 가지 근데,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 불법 책임 있는 사람은 누구도 벗어날 수 없다. 얼음장 놓고. 예? 얼음장이 아니라 그건 기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은 얘기할 필요가 없죠. 노동부 장관이. 당연한 거잖아요. 법 위반하면 당연한 것이 안 지켜지니까 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노동부 장관이 노동부 장관, 노동부 노동자를 존중하고 보호하는 그런 입장에서의 따뜻한 대안을 내놓으려고 고민하고 예, 그런 입장에 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예. 예? 저는 그런 입장에 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보이지 않으니까 문제라는 거고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따뜻한 대안 좀 고민해 보세요. 예? 국회도 노력하는데 왜 또 주무부처가 그런 노력을 안 합니까? 예? 그리고 아까 오전에 몇 년 전 건 이 건에서 지금 MBC, KBS 관련해서 노동부가 조치를 해야 한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누구든지 문제 있으면 지적을 받고 감사도 해야죠. 그런데 이건 의도가 너무 불순한 거 아닙니까? 아무리 노동부가 언론사에게 칼날을 들이댄다 하더라도 바이든을 날리더니라고 거짓말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예? MBC하고 KBS가 MB 정권 때부터 지난 10년간 얼마나 파행 운영되었고 어떻게 겨우 정상화되었는지 국민들 다 알고 있습니다. 언론 탄압하고 성공한 정권 본 적이 없습니다. 명심하십시오. 장관도 양심을 지키고 정치적 공장에 정치적 공작 휘둘리면 안 됩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예, 본질이 들어가겠습니다. 삼성 관련 건 여기 우리 저 노조위원장 두 분 나오셨는데 좀 나오실까요? 예. 예, 지난 2012년 세상을 떠들썩했던 S그룹, 삼성그룹 노사 전략 문건이 잘 아마 장관도 아실 겁니다. 문건이 공개된 뒤에 8년이 지나서야 이 삼성의 불법 노조 파괴 공작이 인정이 되고 사장단이 구속이 되고 마침내 이정부 회장이 대국민 사과하면서 문호적 경영 철폐 선언하게 됩니다. 장관들 이거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장관은 이 저 삼성의 문호적 경영 철폐 지금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예?
지금 문화적 영향 철폐되고 네. 있다고 봅니까?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예. 예. 그렇게 보입니까? 그저 외형만 바뀐 문화적 영향 시즌 2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렇죠. 예.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노조 위원장 한번 대답해 보세요. 지금 노력하고 있다고 보입니까? 전혀 변한 것이 없습니다. 예. 또 노조. 네. 똑같습니다. 이 공개된 노조 파기 문건에 따르면 노조 설립 시에 노사 협의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라고 되어 있고요. 전략적 육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심지어 노조 협의회를 유사시 친회사 노조로 전환할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지금 삼성그룹은 그 문건 그대로 실행하고 있고요. 삼성전자를 비롯해 엔지니어링, 삼성 SDI, 삼성 디스플레이 등 수많은 계열사에서 한마음 협의해 평사원협의회라는 이름으로 노사협의를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삼성화재는 한 발 더 나가서 평사원협의회를 노조로 전환까지 해서 하고 있습니다. 문건에 나온 그대로 차근차근 착착 진행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잠시 표를 보겠습니다. 삼성그룹은 삼성전자를 비롯해 삼성디스플레이, SDI, 엔지니어링, 웰스토리 등 전부가 노사협의회에서 먼저 선임금협상을 타결한 뒤에 노조에게 동일안을 수용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장관에게 묻겠습니다. 노사협의회가 단체 교섭권이 있습니까? 없죠? 없습니다. 예. 없죠? 노사협의회가 법적으로 임금협상을 체결할 당사자가 될 수 있습니까?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에서는 당연히 임금 등을 결정할 수 있죠. 예. 회사에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하지 않냐. 그때는 예, 예. 노조가 있을 땐 다르지만요. 노사협의를 통해 임금을 체결을 한다면 이는 부당노동 행위가 되는 거죠. 예?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 노사협의를 통해서 임금 결정을 한다면 부당노동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것은 여러 가지를 다 봐야 되겠습니다. 그럼 뭐 예. 목적, 의도, 뭐 양태 다 살펴봐야. 예. 그게 지금 노사협의를 예. 예. 관계 예.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예. 노사협의를 통해서 임금 체결을 한다 해도 부당노동행위 아닐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인가요? 또 임금 교섭은 노동조합이랑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거기랑 당연히 합의를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그와 관련된 논의를 노사협의랑 한다라는 것은 뭐 거기서 노동조합을 약화시키거나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기 위해서 한다라면 부당노동의 소지를 살펴볼 수 있지만 그렇게 종합적으로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노사협의를 통해서 임금 체결을 한다면 부당노동 행위라고 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사실인지요? 예. 정리하시죠. 추가 질의하시죠. 예. 추가 아니 제가 추가 질의하시죠. 만나죠. 예. 예. 노웅래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국민의힘 비례대표이신 박대수 의원님 질의해 예. 주시기 바랍니다.